안녕하십니까.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사란 무엇인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렇게 좀 쉽게 강의하도록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빨리 하면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천천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공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너무 좋아서 역사 운동을 하다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재야라고 부르는데, 이제 뭐 손보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은사님인데, 여보게 자네 학문에 재하가 어디 있는가? 이제 이런 말씀하시게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 제가 그때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사로 석사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보통 교육대학원 댕기면은 그냥 통계 자료나 해서 이렇게 쉽게 봤는데, 제가 굳이 고구려사를 쓰니까 저기 심사하는 분이 왜 어렵게 고구려사를 쓰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만류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필생의 작업이기 때문에 고구려사를 꼭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사도 고구려사를 하고 싶었는데 중국에 노상 갈 수도 없는 거고, 중국 간다 그래서 그 중국 애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연변대학은 발굴을 못 합니다. 고고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길림대학, 그다음에 북경대학, 연용대학 이런 데서 발굴을 하고, 심지어는 연변대학교 그 발해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그 발해 유적지, 그러니까 상경성이죠. 거기를 갔다가 제지를 당한 적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문제가 지금 우리 그 영토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발해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이한 게, 조금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고구려는 만주 쪽에 주로 그 도읍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잘라지는데, 그게 이제 만선사관이라는 건데,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사는 안 잘라져요. 왜 그러냐면 평양에 있었거든요, 한반도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옆으로 빠져서 또 역사신학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역사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금속공학과 교수님한테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서를 갖고 갔다가 우리나라 이제 그 원로분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한테, 왜 금속공학 박사를 유학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딴짓하냐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연구의 연구위원을 했고, 우리 윤명철 교수하고 같이, 그다음에 이제 한국고대사연구소라고 제가 이제 사설연구소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철재련연구회라는 거는 뭐냐면, 이 칼을 만드는데 제가 금속공학을 했으니까 칠지도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 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속공학하는 보존관 이런 해갖고 우리가 칠지도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까지 밝혀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시간 있으면 잠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백제전공을 했으니까 백제문화연구회를 했고, 거기 부회장. 그 다음에 이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재보존관리학과.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물이 나오면 이게 썩어요. 썩어 있는데 그걸 보존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처리해 주는 게 보존 처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겸임 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교양 쪽이죠, 외래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서는 한성백제사, 이제 이거는 석사 받기 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운지 동북공정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낸 책이 제 겁니다. 우리 고구려 찾아가기. 그 다음에 이제 제 박사 논문을 낸 게 백제 한성시기 도성체제 연구.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다 이북입니다. 그래서 이북을 한 40권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판동검, 특히 이제 일본 고대사를 8권을 내서 일본인들에 대한, 특히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일본 애들이 임나일본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처럼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아마 거의 일본사에서는 거의 대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후학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제가 남겨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책도 안 써놓고 가면은 후학들이 저보다 더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생의 작업으로 요 책하고 지금 11권을 쓰고 있는데 북방유목민족사라는 그 두 개를 필생의 작업으로, 그건 11권입니다. 요건 8권이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답사 댕긴 거를 대마도 옆에가 이끼도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열도, 오도열도, 요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에 탄 우리 은사님이, 교토대학 나온 은사님이 박사과정 때 그 오 선생 현해탄이 어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산하고 대마도 아닙니까? 아 저거 봐라, 네가 무슨 역사학자냐 막 그러면서 이제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대마도하고 익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익기도, 일기도라는데 그 사이가 현해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정말로 물빛이 새까맣고 소용돌이가 쳐요. 그래갖고 방송이 계속 나와요. 나가지 말라고. 떨어져 죽으니까. 예. 근데 저 부산에서 그럼 대마도까지는 뭐냐? 대한해협입니다. 그런데 익기에서 다시 어디? 규슈까지? 그러니까 삼천리인데 이 쓰시마, 대마도까지 천리. 그 다음에 대마도에서 익기까지 또 천리. 익기에서 저기 규슈까지, 후쿠오카까지 천리. 이렇게 해서 삼천리입니다. 요건 이제 일본 고대사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우리 은사님께서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책으로 낸 겁니다. 제가 답사도 했고 역사를 이제 했어. 근데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 대마도를 맨 처음에 그 뗏목을 타고 간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인데 윤명철 교수라고 그 친구가 이제 책을 줘서 이제 그 대마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 책까지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제 이제 신학 박사 논문이 유태그리스도교에 대한 겁니다. 예, 요거는 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태인이 기독교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역사학자로서 이제 그걸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칠지도의 비밀과 전통 사철 재료. 그러니까 칠지도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제 서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곡면이라고. 그거는 읽어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중요한 하천들에 대해서 고대사를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4대강을 했는데 그 4대강을 입안할 때 역사 부분을 저하고 한종섭이라는 두 분이 개건연구원으로 들어가서 건설기술연구소에서 저희가 그 자전거길을 제안을 해서 지금 자전거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좀 긴데. 그 다음에 이제 공저가 있고 논문이 한 65편, 공저가 한 11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참고해 보시라고. 뭐 이게 우리 주제는 아니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뭐냐? 뭐 영어로는 다 아시잖아요. 히스토리. 예. 근데 그리스어로는 히스토리. 근데 이제 이게 뭐냐? 과거의 사건을 조사하고 연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역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통감이라고 부릅니다. 통감. 그럼 통감이 뭐냐? 거울을 얘기합니다. 거울. 우리가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보죠. 예. 그래서 최초의 거울이 뭐냐? 물이었어요.
세숫대에다 이렇게 물을 떠놓고, 우리가 나르시즘이라는 그 그리스 신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이렇게 잔잔하게 하면 얼굴이 비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동경입니다. 그래서 구리거울. 그래서 그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옷매무새라든가 이런 걸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지금 이 나라가, 그리고 지금 이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고 있는 것을 거울처럼 비춰본다. 그래서 통감이란, 그래서 자칫 통감, 통감 감목, 이런 제목이 붙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역사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역사를 굉장히 우습게 봐요. 그래서 막 사는 겁니다. 막 살아요. 그래서 공자가 쓴 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어는 공자님의 저서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이 어록을 모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공자가 쓴 저서는 뭐냐? 춘추예요. 그래서 춘추 전국이라는 게, 하나는 춘추라는 공자님이 쓴 거, 그 다음에 전국책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전국, 그래서 춘추와 전국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춘추라는 게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요새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그건 뭐냐면 연세를 물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월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연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라는 제목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족사학계의 거두로서, 제가 민족운동할 때도 단재 신채호 선생님하고 위당 정인범 선생 가운데 이렇게 태극기 딱 이렇게 제 사무실에 항상 제 뒤에는 그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단재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뭐라고 봤냐?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가 아닌 것과의 투쟁, 그 우리 민족과 타민족과의 투쟁, 이런 거. 뭐 그 뒤에 이제 쭉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잘라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 토인비 세계적인 학자죠. 그분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럽니다. 많은 문명들이 피어났다가 사라졌다. 그런데 그것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참 매서운 바람이 분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겨내야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겨울에 그 꽃봉오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challenge and response, 바로 도전과 응전입니다. 이거를 막아내지 못한 문명은 사라져 버리다. 이게 이제 토인비의 유명한 문명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예이츠 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역사, 특히 이제 저는 고대사를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술 먹다가 물어봐요. 야, 너는 왜 고리타분하게 고대사를 하냐. 야, 그게 뭐 떡을 주냐, 빵을 주냐, 뭐 이래요. 돈을 주냐. 그래서 주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왜? 지금 당장 그렇잖아요. 만주 문제. 우리 민족을 우리가 만주를 가지고 있었어 봐요. 저는 만주 가면 항상 감동을 느끼거든요. 정말 이게 내 땅인데. 정말 감동을 먹어요. 근데 우리 뺏겼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역사라는 게 뭐냐? 그냥 단지 지나간 역사적 사실에 불과하다? 지금하고 상관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현재 완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좀 많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지 좀 느리에 남아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완료형이다. 그럼 과거 완료형은 과거에서 일어나서 과거로 끝나요. 현재 완료는 아닙니다. 지금도 ing예요. 여기 써 있듯이 ing.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이따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지나갑니다. 눈길에. 저기 눈에 뭐가 찍혀 있냐 하면은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그게 족적이에요. 족적. 자, 이게 뭐냐? 역사예요.
그럼 저 사람이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뭡니까? 현재예요. 근데 그 사람의 눈이 어디를 쳐다보죠? 밑을 쳐다보면 꼬라집니다. 앞을 쳐다봐야 돼요. 그게 뭐냐? 미래예요. 그래서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 현재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느낄 수 있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역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리고 왜? 미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종자가 하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언어와 그 다음에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은 매일 자기의 역사책을 읽습니다. 뭐로? 자기의 언어로. 그러니까 언어를 안 잊어먹죠. 3살이 되면은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놓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로 하여금 핥아먹게 만들어요. 평생 그 책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그 히브리어 그거를 가리킵니다. 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래서 문맹률이 0%예요. 알렉산더가 거기를 쳐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 당시 문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중세시대에 문맹률이 90%입니다. 그랬는데 0%예요. 0%.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역사를 다 외워요. 왜? 성경이 역사잖아요. 자기 족보고 역사예요. 그 자체가 역사를. 그래서 역사를 두려워하는 민족만큼은 살아남는다. 자, 우리 민족은 역사를 두려워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쭉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간신이 뭐라고 아부를 떨었냐면 요 뒤에다가 대왕의 치적을 여기다가 넣으시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연산군 같으면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지금 사람 같으면 낼름 쓰죠. 아니에요. 뭐라 하느냐 세종대왕께서 여보게 이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욕을 못하네. 개관이정이라. 내가 죽어서 관의 뚜껑에 못을 치면 관 뚜껑이 닫히는 거죠. 뭔 말을 못하겠는가. 이게 역사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은 후대의 일이다. 지금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심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제왕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책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한무제, 그 다음에 당태종입니다. 근데 당태종이 흠이 하나 딱 있죠. 고구려를 쳤다가 누나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그래서 죽을 때 뭐라 그랬냐. 고구려를 치지 마라. 그리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그 나당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제 고구려 백제를 다 평정하지만 이제 그 친아들하고 나눈 이야기를 모은 게 정관정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중국의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텍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위대한 대왕인데 정복만 잘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 철학의 원조가 누구죠?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훌륭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립이라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독선생을 앉혔습니다. 그 독선생이 누구냐? 사왔죠. 초빙한 겁니다. 초빙 강사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당시 서구의 최고의 지성.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하버드 대학 뭐 이런데 뭐 스탠퍼드 뭐 이런 최고
원로 그분을 모셨나. 세계적인 석학, 노벨상 뭐 이런. 네. 근데 이분은 그리스 철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 책을 뭐 거의 많이.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은 학자나 기술자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문화를 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100개 정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헬레니즘 문화죠. 자, 대단한. 그리고 수도를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다 놓고 거기에 도서관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책을, 그 당시 최고의 책을 했는데 로마군이 쳐들어올 때 다 불타버렸죠. 그 다음에 시저가 있습니다. 아, 시저가 갈리아 정기라는 책을 썼죠.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유명하죠. 고백로.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또 유명합니다. 나폴레옹이 우리가 전쟁만 한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 그림 문자, 이집트의 그림 문자를 이 나폴레옹이 이제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로제타 스톤이라는 건데 이걸 풀게 했습니다. 학자들로. 그 당시에 나폴레옹이 그 이집트를 쳐들어갈 때 160명이 넘는 학자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걸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형 문자를 다 풀어요. 자, 그 다음 윈스턴 처칠은 낙제생입니다. 학교 때, 이튼스쿨 때.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찍혔는데, 그런데 이분이 잘하는 과목이 있어요. 영어, 우리로 얘기하면 국어죠. 그 다음에 역사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역사 소설, 역사 드라마, 이거하고 역사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 당연히 틀리죠. 그 역사라는 건 뭐냐? 픽션이 아니에요. 소설은 픽션입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에 의해서 다시 쓰여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 역사가는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는 시대마다 거의 다시 쓰여진다고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역사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진실과 진실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고대사 부분은요, 많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진실과 진실 사이를 메꿔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 픽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진실을 찾기 위한 것, 그건 탐정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찾아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실과 진실 사이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소설가적인 상상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지 못하면은 역사가로서는 빵점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소설은 뭐냐? 가상의 현실이에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늘의 작가상도 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이상하게 썼더라고요. 저를 주인공으로 해서 세 번이나 썼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썼냐 그랬더니 그거는 내 맘이다. 아, 내 소설인데 내 맘대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거 좀 고쳐라 그랬더니 아 싫다는 거예요. 왜? 그건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역사가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그 객관적 역사적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아실 때는 역사라는 게 사실을 나열할 것 거다 이렇게 되는데, 요새 이제 많이 그런 거 흔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역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뭐냐면 사마천도 마찬가지예요. 사마천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한무제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한무제에 대해서 제사 드린 것밖에 안 나와요. 역사 사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가 궁형을 당해, 궁형이라는 건 거시기를 제거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무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안 쓴 거예요. 일부러. 왜? 자기 마음이죠. 역사학자니까.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 눈입니다. 요거를 사관이라고 해요. 사관. 그리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객체입니다. 사건이니까. 사건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가에 의해서 다시 쓰여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가 어떤 눈을 갖고 바라보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면은 그러고 이렇게 걸으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두 눈에 이렇게 초점이 맞아야 시야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주병이 있습니다. 근데 딱 반이 남았죠? 예. 그런데 요게 낙관론자는 뭐라 그러냐면, 야, 아직도 반이 남았구나. 근데 비관론자는 뭐라냐? 아, 이제 반밖에 안 남았구나. 자, 소주병은 객체입니다. 역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객체를 놓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한 사람은 아직도라는 낙관적인 게 되고 한 사람은 비관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역사적 사실은 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은 핫바지가 그렇지 뭐 조선 놈은 패야 돼. 엽전이 그래. 이래요. 근데 이게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핫바지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양복입니다. 양복이라는 서양의 옷이죠. 근데 이거를 벗고 자다가 비상이 걸렸어요. 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럼 이게 밤에 깜깜하니까 옷을 잘못 입으면은 앞뒤가 바뀝니다. 그 앞뒤가 바뀌면 낑낑대도 안 들어가요. 근데 핫바지는 앞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쑥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엽전. 엽전이 그렇지. 자, 여러분들, 지금 동전을 잘 안 쓰는데, 동전을 이렇게 들고 보면은, 하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엽전은 구멍이 뻥 뚫려갖고, 상대편의 얼굴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동전이 이렇게 뻥 뚫려있질 않으니까, 배는 게 돈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그런 용어가 나온 겁니다. 아, 배는 게 돈밖에 없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로 이 똑같은 객체를 놓고도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